안녕하십니까. 율곡학과 한국문화 강좌 4단 7종론이란 무엇인가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의 주제는 4단 7종 논변의 시작입니다. 논변은 오늘날의 논쟁이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4단 7종 논이라고 하는 이론은 한국 유학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유학사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퇴계 또는 율곡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논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쟁을 통해서 구축된 겁니다. 논쟁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논쟁에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퇴계 고봉의 4단 7종 논쟁 그렇게 말하는 것도 퇴계와 고봉 사이에 이 4단 7종에 관한 논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단 7종 논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보면 퇴계 고봉 이전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천명구도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명구도 그리고 여기는 천명신도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천명구도를 그 그린 인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추만 정기운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1509년생입니다. 1537년에 추만 정기운이 천명도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제작합니다. 이 천명도는 하늘의 명이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인데 이것은 중용의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구절에 나와 있듯이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천명을 중심으로 그 성리학의 기본 이론을 도상화한 것이 바로 이 천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이거를 천명구도라고 한 것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추만 정기운이 처음 그린 이러한 그 천명도입니다. 보면은 이 천원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다 해서 위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지방 땅은 뭐가 난다 해서 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인간이 있는 것이죠.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천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천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 명령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자면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요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 여기 보면 이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의 네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이 이제 발현된 것이 이제 정입니다. 여기는 정이에요. 정인데 인간의 그 정감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바로 요 구절입니다. 사단 발어리, 칠정 발어기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리에서 발동했고 칠정은 이제 기에서 발동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퇴계가 좀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볼까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단은 발어리, 칠정은 발어기라. 사단, 여기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의 역할을 하는데 발은 이게 발동했다, 발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은 조사예요. 이건 전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치사, 전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영어의 at와 상당히 용법이 비슷한데 그 이외에도 많은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니에서 발동했고 칠정은 바로 기라.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했다 혹은 발출했다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단칠정 논 혹은 사단칠정 논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사단칠정 논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퇴계가 평소에 이 천명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특히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53년에 그 추만과 그 퇴계가 만납니다. 추만과 퇴계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천명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의 가운데 퇴계의 견해입니다. 이거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이제 수정하는 거야? 뭐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퇴계가 말씀을 했는 거 아니? 사단은 이지발이요, 칠정은 기지발이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퇴계가 제안을 합니다. 추만 정지우는 퇴계의 이 견해를 이제 수용해가지고 천명도를 이제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은 니 지발, 이가 바란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는 발을 발동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바란다고 해서 번역을 하지 않고 그 음만 읽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지발 할 때의 발은 발현 이런으로 저는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처럼 이제 발동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제안을 수용해서 퇴계와 추만이 협의해 가지고 수정한 이 천명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명신도, 천명 새로운 그림이다 이런 뜻이죠.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역시 천원 그 지방에서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역시 이제 천명을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기묘웅이라 이기묘웅 이기가 묘하게 응했다 응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라는 말은 역시 여기 성이 나오고 역시 여기 이제 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이지발이요 칠정은 기지발이라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게 뭐 그렇게 뭐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이렇게 아마 좀 그런 의아심이 들으실 겁니다. 자, 이 수정본 이 천명도 이 수정본 이 천명도를 그 고봉 기대승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봉 기대승, 고봉 기대승은 1527년이니까 상당히 젊은 학자죠. 퇴계 선생이 1501년, 15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추만하고는 8년 차이, 이 고봉하고는 무려 26년 차이가 납니다. 이 아주 젊고 폐기 말란 아주 그 예리한 이런 그 학자입니다. 이 고봉 기대승이 이 송본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비판을 해요. 그 비판을 하니까
그 퇴계 선생이 그 비판을 수용을 해서 수정합니다. 자기 의견을 수정해서 이 고봉 기대생에게 이제 보냅니다. 수정한 내용이 뭐냐면 1559년 1월인데요. 수정을 해서 고봉에게 편지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게 했느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수정했냐면 사단지발은 순리고로 무불선이라 했습니다. 사단지발, 요거 지자는 뭐뭐의라는 뜻이죠. 사단의 발동은, 사단의 발동은, 수는 순수하다, 순수하다. 리는 리, 이치. 고는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불선, 무불선. 무는 무불, 둘 다 부정사입니다. 부정사가 두 개 겹치면 이제 강한 이제 긍정이 됩니다. 무는 원래 없을 문자인데요. 불선, 불선, 아니 불자죠.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다시 볼까요?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미이기 때문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칠정지발은 겸기고로유선악이라. 칠정의 발동은, 요 겸은 겸하다, 우리 많이 쓰죠. 뭐, 무엇과 무엇을 겸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길을 겸하다가 되죠. 길을 겸하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나오는 것이 되게 그 타동사로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뒤에 있는 것은 목적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겸기 그러면 길을 겸하다. 길을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같은 해 3월에 고봉이 이 퇴계의 학설을 비판한, 이 퇴계뿐이 아니라 그 아까 천명구도, 천명구도의 내용과 또 퇴계의 이 구절, 퇴계가 이렇게 수정한 이 구절에 대해서 고봉이 여기서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봉이 퇴계에게 보낸 본격적인 사단칠정 논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퇴계가 당연히 이제 답변을 하겠죠. 퇴계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답변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단칠정이란 무엇인가, 사단과 칠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논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변에는 주자학의 아주 깊은 그러한 그 이론들, 아주 방대한 그 이론들이 총동원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을 할 당시 퇴계 선생은 그 당시 아주 원로 학자고 이제 성균관 대사성을 여기만 이미 아주 그 정계에서도 이제 원로였죠. 근데 이제 고봉은 이제 막 이제 그 관료로서 출발한 아주 젊은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26년이나 되는 그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퇴계가 그 고봉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고봉은 퇴계에 대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아주 치열하게 그 비판을 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하면서 논쟁이 무려 이제 8년간이나 8년간이나 논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논변 이후에도 이 논변 이제 8년간 이어졌다고 그랬는데요. 이 논변 이후에도 이 퇴계와 고봉 사이에는 학술적인 교류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퇴계의 아주 최만년, 가장 그 늦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장한 학설이 이게 이도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도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도설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또 그 이론인데 이 이론은 고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단칠정 논변의 그 출발점을 볼 것 같으면 맨 처음에 추만 정기훈이라는 학자 그 다음에 퇴계 고봉 세 명의 학자가 등장을 해서 이 논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단칠정 이론 사단칠정 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당시 조선 유학계 조선 그 지식인 사회의 그 공동 작품이다. 공동 연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사단칠정에 대한 이제 세 가지 그 명제가 등장을 했죠. 여기 사단은 리에서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동한다. 첫 번째 사단 칠정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사단은 리가 발동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규정 사단의 발동은 순수한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고 칠정의 발동은 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세 개의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퇴계와 고봉 이걸 어떻게 이 세 규정들을 이해하고 또 그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퇴계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했는가 하는 그 문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제들입니다. 아주 8년 동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또 흥미진진하게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선은 도대체 사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칠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사단은 뭐 리다, 리가 발했다, 리에서 발동했다, 뭐 기에서 발동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리가 뭐고 기가 뭐냐 하는 이 기본적인 그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3강에서는 바로 이 사단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사단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제3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